네. 오늘도 그냥 지나가기 섭섭하니까 이런 걸 만들어 보았는데요. 예, 육각형 만들려면 많은 수고가 가서요. 이것저것 연구를 해 보았습니다. 육각형은 뭐다 이렇게 그리고 자르고 더구나 이거는 이 조각이 다나 있잖아요. 그럼 뭐 여섯 조각을 내야 되고 일이 많아요.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보니까 이게 이제 뒤로 넘겨지죠. 그래서 요거 한 장씩 이렇게 만들어서 붙이기로 했습니다. 그러면은 여섯 장을 만들어서 붙이면은 이 앞뒤가 다 되는 거죠. 예. 그럼 먼저 2인치의 긴 스트랩을 준비합니다. 그러면 2인치의 스트랩을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길게 스트립을 준비를 하시는데요. 잘 보시면은 이 로터리 커트 매트에는 각도가 써 있습니다. 45도, 60, 60, 이게 45도고 이게 60도인데요. 여기 본을 보시면은 이 육각형은 한 변이 120입니다. 120도. 이 각도가 120도라는 거는 요 이렇게 삼각형을 쌌을 때는 이게 반이 되니까 60도가 되겠죠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스트랩을 자를 때는 여기다 놓고서 이렇게 해서 이게 45도 각도니까 60도로 잘라주면 딱 되겠죠. 네, 꼭지점은 맞춰줘야 됩니다. 그래서 로터리 커트로 자릅니다. 네,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본이 준비되어 있는데요. 아, 네, 강아지가 배고프다고 울어가지고 밥을 주고 왔습니다. 그러면 이거 센치는요, 제가 요만한 거 만드는데 2인치 반 되는 핑쿠션을 만드는 요거는요, 네, 이 변의 길이가 2와 4분의 1로 이렇게 끊어주면 됩니다. 그래서 여기다가 2와 4분의 1을 표를 하고요. 여기서 또 60을 또 끊어주면 60도로 잘라주면 됩니다. 그럼 이거 매번 이렇게 해서 하지 말고요. 하나 해놓고서 그 다음에는 이제 모두 대고서 하면 됩니다. 큰 작품 할 때는 조금 더 정확한 방법을 하지만 여기서는 작은 거니까 요 정도로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. 이런 식으로 마른 모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 두시고요. 이제 박으면 되겠죠. 박는 방법은 네, 이렇게 두 개를 박아 봤습니다. 4분의 1, 퀼트 노르발로 하면은 4분의 1인치가 나옵니다. 0.7cm. 네, 이렇게 박히면은 이제 나중에 이한 변이 되겠죠. 그럼 이게 두 개가 완성됐으니까 3분의 1이 완성된 겁니다. 요거를 두개더 만드시고요. 연결하는 겁니다. 그러면 이거 두 개를 연결해 볼까요? 네. 마름모 재단 정확하게 했으면은 큰 문제 없이 그 다음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 이거는 이따가 풀어질 수 있으므로 되돌아받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.
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원단이 이게 다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이어스 쪽이죠.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. 너무 잡아당기면 안 돼요. 그러면은 이게 두 개가 이렇게 연결이 됐죠. 그러면 또 얘하고 연결을 지어야겠죠. 연결할 때 맞추는 부위는 여기 각도 있는데 여기를 맞추면은 좀 손쉽게 됩니다. 그 나머지는 정확한 재단 했으면은 문제 없이 나옵니다. 되돌아받기 하고요. 육각형 이거를 쭉 연결해서 이렇게 장식물로 이렇게 커튼처럼 해놓은 걸 봤는데 진짜 예쁘더라고요. 그래서 육각형을 만드는데 아 그거 많은 거를 좀 어떻게 손쉽게 만들 수 없나 그렇게 생각을 해본 결과 이런 게 나왔습니다. 그럼 이제 두 개만 더 하면 되겠죠? 하나, 둘, 셋, 넷이니까. 네. 그 다음에 안 썼던 원단을 또 사용해 가면서 하면은 좋겠죠. 하나, 둘, 셋, 넷, 다요. 금방 만들 수 있겠죠? 박으시고요. 이제 한 부분 남았습니다. 이제 솜을 넣으면 이런 데들이 더 튀어나와서 각이 더 살아나게 되겠죠. 지금은 그렇게 각이 많이 살지는 않는데요. 여기 구멍으로 솜을 넣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를 많이 만들고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. 그냥 이렇게 조각을 너무 내지 말고 그냥 육각형을 한 다음에 요요를 붙이던가. 예, 그럼 좀더 간편하면서도 예쁜 걸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되는데요. 여기다가 이제 뭐 이런 구슬 같은 거를 붙여서 완성하면 더 예쁘겠습니다. 이와 같이 요요를 붙이던가, 예, 단추를 붙여서 완성하면 예쁩니다. 예,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하면은, 예, 요렇게 마름모가 이렇게 들어갑니다. 그래서 이거는 베들렘스타 해보신 분은 아실 텐데요. 긴 스트랩에 한 다음에 60도로 자르면 베들렘스타가 됩니다. 그거 조각과 같은 그 모양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